매치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패셔니스타 되는 건 너무 어려워.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네, 뭐. 살려주세요. 우리 민혜연 쌤은 평생 네. 공부만 한 사람이에요. 어, 아침 방송 너무 많이 뵀어요. 얼마나 제가 또 팬인데. 이런 고정적인 이미지를 좀 바꿔주세요. 근데 약간 모델 느낌이 있으세요. 그쵸? 생각보다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잠깐 발끈 한번 할게요. 약간 조금 의사 이미지 때문에 뭔가 믿음을 줘야 되니까 신뢰를 줘야 하니까 어릴 때부터 높게 보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 건 있었어요. 약간 그게 컴플렉스예요. 어릴 때부터 내 나이보다 높게 보고 그리고 늘 모범생이니까 이게 기대 어긋나지 않으려고 맞아. 이 정형화된 이미지를 한 번도 깨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예쁘고 몸매도 좋아서 다 잘 어울릴 것 같긴 하거든요. 안 해봐요. 우리 도전해보자 오늘. 센 언니로 바꿔주시죠. 좋아요. 힙스터 힙스터. 살짝 제스 앤 블랙핑크 느낌. 됐다. 어머, 이런 느낌. 진짜 잘 어울린다. 저런 이어커프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돼요? 옷은 이제 이런 거. 어, 하지 마. 이거 가보자. 왜 그래? 이거 가보자. 우리 남편 쓰러져요. 이거 가보자. 팬츠는 이렇게. 어머, 이렇게 입으라고? 예쁠 것 같아, 근데 진짜. 이거 가보자. 아, 상의 한 번만 바꿔주실 수 없나요? 안 돼, 안 돼. 지금 옷이 없어. 옷이 없어? 옷이 없어요. 아, 알겠어요. 그러면 네. 저만 죽을 순 없죠. 누가 한 명 더 죽으시다. 자, 정시야 출격. 어, 나? 그래, 누가 한 명 더 해야지. 근데 입을 수 있는 거 줘요, 진짜로. 어, 있어요. 그거 괜찮네. 있다, 있다. 어, 앙. 요거 가볼까요? 괜찮을까요? 아니, 이거를? 못 입어, 못 입어. 이거 팔, 팔만 아니, 못 입어, 그래. 진짜 못 입어. 아니, 팔만 입어. 아, 팔만 입어. 못 입어, 못 입어. 아니, 나 나시 아니야. 아니, 그럼 이거 입으래, 이거 입어봐. 그런 게 어, 이거 입으래, 이거 입으래. 그래,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해놨죠?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스커트 요거. 어, 나 뭐 파는 거 같아. 동대문에서 공부 같아. 근데 이거 컨셉, 무슨 컨셉이에요? 이거 이제 하이틴 컨셉이죠. 아, 하이틴 컨셉. 샴푸 예정 아니, 근데 진짜 언니 이게 나이가 있고 애가 있으니까 이런 거 못 입을 수 있어. 샴푸 용기가 안 나. 받아요. 이건 받아. 진짜? 걱정하지 입어볼게, 그러면. 아, 용기가 안 나, 진짜. 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짧은 거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아, 의외로. 그러면 우리 소율 씨는 그래. 블랙핑크 제니 느낌으로 한번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어, 진짜요? 요 느낌 없습니다. 또 더 붙여. 어, 딱이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소율 씨가 진짜 딱일 텐데. 아, 나 괜히 우주. 빨리 가세요. 저 부르셨잖아요. 저 오늘 감사했습니다. 자,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잠시 후에 센 언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뵐게요. 아, 진짜 너무 못 있겠는데 이거 너무 짧아. 정시아 씨 엔딩 요정 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자, 알콜 프리. 왕년에 샴푸 요정이었으니까 이게 힙스터 불편하네요 정말. 자, 아이돌이다. 어머. 점점이야 죽지 않았어. 어깨를 이렇게 너무 예뻐. 그동안 네. S대 의사. 네. 그의 아내로만 알려졌다면 네. 이제 그녀로 풀로 소개합니다. 센 언니 민혜. 어머 세상에. 어머 차라리 수영복을 입는 게 덜 민망할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이게 블랙핑크 제니가 입었던 옷이에요. 어, 진짜? 네. 아, 내가 또 논란 하나 일으킬 수 있겠네요. 욕을 욕을 먹을 수 있겠다. 저는 여기서 힘든다? 10kg만 뺀다면 난 이런 거 도전할 거야. 진짜? 어. 도전? 10kg 빼면 어때요? 빼면 시켜지키고 셀까지 도전하지.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막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짧고 막 부담스러운데 제가 또 언제 이렇게 입어보겠어요. 맞아요. 정말 새로운 저의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네요. 변신을 네. 두려워하시는 분들 Be yourself. 그냥 그 자신대로의 사기를 드러내라.
네, 숨겨진 나를 드러내보니까 오늘 좋았죠. 네. 살짝 이분을 내가 왜 데려왔지 후회스럽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좋죠. 막 에너지가 샘솟네요. 네, 지금 겨드랑이가 많이 허전하죠. 시원하겠다 그래도. 시원하지. 여기가 다 뚫렸는데. 네. 그럼 민혜원 쌤 오늘 이대로 돌아간다면 남편이 뭐라고 할 거예요? 남편한테 오늘 방송은 못 보게 할 것 같고요. 조금 네. 보수적인 사람이라. 이 상태로 병원에서 진료 보시면 컴플레인을 안 할 것 같아요. 환자들이 절대 나한테 컴플레인 왜요? 이러면 네. 우리 시청자